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단이 목사님께서는 성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오시는 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세계 146 개국 가운데 59번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은 높았지만 나머지 항목인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에서는 이에 못치지,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순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03년부터 OECD 자살국 자살률 1위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또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보다 낮고 또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자존감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존감이 자기 자신과 삶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의 의미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는지가 자존감이 높고 낮음의 척도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 박사는 가짜 자존감 권한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치평가 기준은 경제력, 외모, 스펙이다. 시험성적, 직급이나 연봉, 인기도,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외모를 기준 삼아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한국은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현상이 극심하다.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은 자존감의 본질마저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돈을 잘 벌고 외모가 좋고 스펙이 좋으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명품 가방을 갖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회에 길들여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평가 기준으로 한국인의 자존감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직을 못했다는 이유로 동년배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결국 청년고독사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50, 60대의 남자들의 자존감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기준으로 생긴 가짜 자존감 때문입니다. 가짜 자존감의 가치기준은 돈과 명예입니다. 은퇴 전에는 돈을 벌고 어느정도 위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수업이 줄어들고 명예도 예전과 같지 않으니 스스로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에 생기는 가짜 자존감으로 터덥 없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 이 가짜 자존감 때문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스스로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학벌, 집의 크기, 또 좋은 자동차가 여러분의 자존감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존감은 삶을 살아가는 데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 자존감에서 진짜 자장금으로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김태영 박사는 자존감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쓸모, 사회에 대한 기여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위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자존감에서 성경적 자존감으로 한 단계 올라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자존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존감은 도대체 세상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기준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쓸모, 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가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 자존감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성경적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성경적 자존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으로 무너졌던 가짜 자존감에서 성경적 자존감으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최신 무기로 중무장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온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기도원의 처음 모습을 보면 과연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에서 기도원은 미대한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은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하거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둡니다 거기에서는 소량의 곡심만 타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집 안에서 소량의 곡심만 타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대한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고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기도원은 연약하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기도원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도는 자기 기준으로 상을 평가합니다. 주변 상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호는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기 가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하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원과 비슷해요. 지금 내가, 내게,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나요? 나는 돈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스펙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에 가치, 세상에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여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져 있는 자를 성경적 자존감으로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진 자를 세워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숨어 있는 기도원을 향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기도원에게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큰 용사 기도원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해 자기 스스로 아주 작은 자로 살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 너는 작지 않다 너는 큰 용사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15, 15절에서는 자기는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지요. 나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지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세요. 난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좀 내버려 두세요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도 계속 어려움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무슨 봉사헌신을 할수 있겠어요? 지금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알지 못해 부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사제성 여러분, 여러분 은 어떤 상황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원처럼. 스스로 숨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 환경에 부딪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호칭을 바꾸심으로 회복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아브람과 살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있지도 않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사례는 사라, 왕비, 여지배자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먼저 바꿔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때부터 서로에게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호칭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불은 호칭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에 10명의 정탄군과 2명의 정탄군에 상반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화상과 긍정적 자화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동일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안땅 거주민을 보고서는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열명의 정답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장 33절에 거기서 내피름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메뚜기로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합니다 상대방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요수와는 아주 상반된 결론을 내립니다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메뚜기로 칭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요수와는 오히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이스라엘 백성의 먹이로 그렸습니다. 자아상을 메뚜기로 그렸던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먹이로 그렸던 두 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린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주민을 먹이로 그렸던 갈렙과 여호수와는 가나안 땅에 수레급 이세들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그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 자화상을 지우십시오. 할수 없다는 자화상, 연약하다는 자화상,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자화상,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모두 지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사,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십시오. 긍정적인 또 믿음의 자아상을 그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우케도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로 우리를 지칭하셨습니다. 우린 작은 자가 아닙니다. 큰 용사입니다. 이러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화상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누가 보냈는지 알게 하십니다.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용사로 칭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음에도 그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기도원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미디안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회의적인 기도원을 향해서 고개를 두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 너가 가진 능력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이란 기도원의, 기도원 자신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할 테니 미디안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더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원 입장에서 자기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용사도 아니고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기도원이 어떻게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용사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 인도하셨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믿음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친구가 되기 전부터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30년이 넘지만 쉽게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에서 십사장에서 요나단은 무기든 자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입니다. 두 명이 불리세 진영에 들어간다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말을 선포하며 진영에 들어갑니까?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겨 씀을 확증하는 표정을 보고 적진을 향해 올라갔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소년 다윗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미터 정도가 되었고, 머리에는 노트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키에 맞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가법도 잊지 않고 그는 단지 늘 사용하던 물매와 돌 다섯 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 누구도 이길 거라 보장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사 43장 1절 후반절과 4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너는 가라라고 명령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일 수 있고 사업장과 직장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자존감이 낮아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벽이 너무 높아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냥 보내시지 않은 거죠. 이 너의 힘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할수 있는 힘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힘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담대히 순정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는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거부합니다. 자기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계속 설득하고 때를 기다려주십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다시 올 때까지 여길 떠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 요구의 여우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여우께서는 기도원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어 보이는 기도원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가 믿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가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표적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칼같이 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주셨습니까? 미단을 치러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국까지분 고기와 무교병을 지팡이 끝에서 나온 불로 불살라버리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의 재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기도원은 무서워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고 한 번은 양털만 한 번은 그 양털 외에 마당만 적셔달라고 합니다 하러니까그요청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치러 올라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내게 미디안을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만약 두렵다면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내 손이 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의 꿈을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의 떡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입니다. 이 꿈을 들은 이꿈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하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넘겨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후에 미대한이 치러갑니다. 선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까요?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확신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울고 웃는 것밖에 감정을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밤 중에 배가 고파 운다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운다고, 부모님이 귀찮아 하고 짜증을 낼까요? 오히려 서둘러 달라와서 달래주고, 먹여주고, 갈아줄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뒤에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 찾아 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흡족하게 자녀를 바라보고,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주고, 좋은 것을 맺기니 준비해 먹입니다. 자,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사님이 음식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20년을 넘게 한 종업원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 어떤 단골 손님이 하나님께서 만나면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을 얻게 하셨네요 라고 말했더니 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대우하고 인정해 주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준비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역시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참고 기다려주셨기에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제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았던 사울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성결해서 다 준비가 되어서 아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그 사랑으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 큰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성경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보내셨고, 세워주셨고, 택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너가 아니라 내가 주겠다라는 그 반복된 믿음의 확신의 표증과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셔서 선택하셔서 보내셨음을 깨닫고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나를 큰 용사로 세워 주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